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윤기 어딨어가 전 세계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바 아리아나 그란데가 1월 22일 트위터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엄청난 홍보를 몰고 왔습니다. 바로 그래미 어워즈 공연 리허설 도중에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데요. 이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공연을 할지 모른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미 측의 공식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래미 공연 리허설 현장에 방탄소년단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본전 세계 팬들은 사진 속에 슈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BTS 아미들이 SNS에 Where is 윤기라고 올린 글이 전 세계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몇몇 팬들은 윤기가 이 사진을 촬영하느라 사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하겠다는데요. 한편 또 다른 팬들은 화장실 간 휴가를 기다릴 수 없어서 6명만 아리아나 그란데와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팬들은 윤기가 리허설 현장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사진 속에 슈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6명의 멤버들 얼굴을 모두 슈가의 얼굴로 바꿔 SNS에 올린 팬도 있다고 합니다. 윤기가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사진 속에는 온통 윤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이번 2020 그래미 어워즈는 오는 1월 26일 LA에 있는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방탄소년단은 바로 다음날 1월 27일 LA에서 iHeart Radio BTS 라이브 쇼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죠. 따라서 방탄소년단이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완전체로 공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